제가 오늘 타프를 너무 잘못 가지고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저 지금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사이드 주차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전세캠이고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이 옆에다가 주차하는 거 허락받았어요. 부탁드려서. 원래는 이곳은 사이드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슬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모자는 잠깐 벗어야겠어요. 너무 더워. 세팅 끝냈는데 비가 딱 내려요. 여기가 빗물이 이렇게 다 들어와. 이렇게 삼각형이라 빗물이 다 들어와. 다 젖네. 이 타프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타프가 좀 작아요. 그리고 차를 연결할까 했는데 연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완전 미스에 미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옷을 갈아입었고 머리도 지금 이제 여기가 너무 축축해가지고 양갈래로 묶었어요. 근데 저 여기가 이렇게 눌리니까 되게 호박 같아요. 아, 제가 비를 기다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타프를 너무 잘못 가지고 온 거예요. 선풍기 틀고 있어요. 후끈후끈 덥진 않은데 습하니까 선풍기를 틀어주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밖이 시원해요. 축축해도 밖이 좋아. 여기 오시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비가 또 조금씩 내리네. 아까 멈췄었거든요. 제가 진짜 오늘 왜 이 타프를 가져왔을까요? 아,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옥타 타프 그 아이를 들고 와야 했는데 오늘 무슨 생각으로 진짜 이 타프하고 이 텐트 조합을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진짜 뭐 이렇게 씌었었나 봐. 이번 우중은 최대한 비를 피해서 어떻게든 잘 쉬고 가는 것입니다.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설치가 쉽고 팩을 조금 박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그 옥타타프 설치가 훨씬 쉽고 얘 되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몇 번 더 빨리. 엄청 어두워졌네요. 짜란! 이걸 먹을 건데 꽃챙이에 꽂을 거예요. 비가 너무 쏟아져서 우산을 이쪽에다 펴놨어요. 근데 가끔 날아가요. 여기다가 꽂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7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오뎅을 제가 이만큼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추억에 떡볶이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밤 간식 조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바람이 좀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든 파가 들어가는 맛이죠? 아, 집에 쪽파가 좀 있어가지고 죄다 가져와 버려가지고 전부 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가지고 제게 산발이를 가져왔어야 되나봐요. 얼른다. 떡볶이는 끓었어요. 매콤하다 이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지금 이거 완전 딱이에요. 빨간 국물, 하얀 국물.
근데 저 오늘 전도 있었거든요. 꼬치 전 사왔는데 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 타프 잘 버티겠지? 안락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거 물이 엄청 차요. 비는 오는데, 그쵸? 여러분, 저는 무기력증은 완전 사라졌습니다. 책 읽고 그냥 뭐 인터넷 강연 같은 거 막 그냥 그런 거 보고 했더니 그냥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해결이 됐어요. 빗소리 들으니까 좋죠, 여러분. 저도 너무 좋네요. 어이쿠. 국물에 적셔가지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열심히 편의점을 찾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전 계속 이걸로 모기를 잡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 수박! 으쳐라. 진짜 고파. 너무 좋다. 지금 엄청 선선합니다. 집에서도 수박 먹으면서 딱 누워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드라마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멈추니까 모기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미쳤어요. 미쳐 완전히. 저 아까 마지막에는 진짜 한 수백 마리가 막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살아. 수박은 진짜 맛있어. 비가 엄청 올 때는 이 옆쪽으로 물이 살짝 고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막 물길도 파고 우산 쓰고 막 물길 파는데 등이 다 젖었어. 비가 아까 너무 많이 왔어. 비 멈추고 나서는 고여있던 물도 다 빠졌습니다. 진짜 습할 때는 더운 걸 떠나서 선풍기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씻고 왔는데 갑자기 또 엄청 쏟아지네요. 마지막 오는 길에 비 조금 맞았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선풍기를 틀고 저는 누워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얇은 침낭 가지고 다녀도 되겠네요. 저는 혹시나 이 정도로 비 오면 쌀쌀해가지고 전기요 필요한 거 아닐까 이랬는데 갑자기 또 엄청 많이 내리네. 근데 이쪽이 약간 물이 좀 고이거든요. 저 그게 좀 걱정되는데 괜찮겠죠? 다음 주는 저 차박해야 될 것 같아요. 침낭 안 덮고 자고 침낭 위에서 그냥 폭신폭신하게 자야지. 계곡물이 엄청 불어났나 봐요. 물이 쓸려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저도 이제 잘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지금 새벽에 또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어요. 수박 먹은 것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일어났다가 밖에 둘러보고 왔거든요. 지금 저기 아래 계곡이 장난 아니에요. 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진짜 무섭게 흙탕물이 막 여기가 지대가 완전히 그 계곡보다 높아서 다행이지 장마철에는 여러분 계곡 캠핑장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엄청 큰 수건 가져왔었거든요. 이거 덮고 잤었어요.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원래 쉘터를 가지고 올까 아니면 터널 형 텐트를 가지고 올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바닥이 이렇게 침수되고 막 그러면 터널 형 텐트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쉘터를 가지고 올까 했는데 또 집에서 말리는 거 생각하니까 아니야, 타프랑 작은 텐트 조합이 집에서 말리기가 제일 쉽겠다 싶어가지고 이 조합으로 챙겨왔는데 뭔가 얘네 둘이 잘 안 어울리고 타프는 이게 폭이 또 너무 작아가지고 비 다들이 치고 이래저래 뭐 걱정할 것도 생기고 불편한 것도 많은 캠핑이지만 빗소리가
참 좋네요. 근데 이 정도 빗소리면 집에서도 참 잘 들렸겠어요. 아유. 오늘 아침에는 비가 안 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새벽에 화장실도 갔다 와서 되게 나름 꿀잠 잤는데 말이죠. 부가꾸. 밥은 여기다가 죽처럼 살짝 끓여가지고 북엇국에다가 같이 넣어서 죽처럼 먹을 거예요. 물을 어느 정도 저기다가 근데 마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해도 없고 날이 축축해가지고. 아니 나도 비 온 날 초크초크하게 예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딱 그렇다고 뭐 재난처럼 막 이렇게 뭐 하지도 않고 무튼 이 컨셉 저 컨셉도 아닌 그냥 어제는 장마철 캠핑이었다. 밥은 죽처럼 잘 됐네요. 오징어 있어서 넣었으면 되게 더 시원했겠어요? 피코크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더라고요. 김치가 없어서 아쉽지만 약간 속이 좀 불편했던 날은 이렇게 슴슴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또 간이 짭조름합니다. 저 씻고 나왔고요. 더워. 선크림만 지금 바르고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조카들 보러 갈 겁니다. 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갈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